미국 최악 총기 참사 중 하나로 꼽히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을 모방한 범죄를 계획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주의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북가주 치코시 경찰은 지역의 한 모텔 인근에서 살해 협박 등의 혐의로 37세의 달러스 마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시가 특정인과 경찰관 등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고 특정일에 라스베이거스 시식에 총기 난사를 저지르려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시는 체포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과 그의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는 2017년 10월 1일 음악 콘서트장 옆 호텔 32층에서 총격범이 공연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모두 60명이 숨지고 4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